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,52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20만 명을 넘겼는데 특히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90%가량이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. 청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기계제조, 금속가공 제품이나 기계, 식료품, 자동차, 조선 등 업종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통신은 기술 집약 산업이다 보니 외국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